수원 쪽에 향후 100년의 교통을 책임질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부터 호매실 구간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번 예타 통과된 내용은 그동안의 우리 팔달 구민과 수원 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반쪽짜리 노선이었습니다. 이번에 예타가 통과된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 호매실 구간은 전체 약 9.7km 구간 중 절반이 넘는 5.7km가 단선으로 계획되어 서울, 경기, 인천을 통틀어서 지금 단선으로 운행되고 있는 전철은 교통수요가 매우 적은 경선 노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수원 시민들은 이미 광역교통부담금 약 5천억 원을 납부하고도 반쪽짜리 노선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수원 지역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그저 예타 통과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며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수원 팔달의 김영진 후보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단선으로 추진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18년 12월 8일 강릉역 청량신호소 부근에서 서울행 KTX 3000열차가 탈선하면서 승객 15명과 기관사 1명이 경상을 입고 강릉역 직원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KTX의 안전성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사고입니다. 사고 3일 후에 국토교통위원회는 강릉선 KTX 열차 탈선 사고와 관련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었던 김영진 후보는 국회에 출석해서 모든 구간이 복선 전철이었는데 왜 그 시기에 진부부터 강릉까지는 단선으로 설계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초 설계대로 복선 KTX로 설계되어 완공이 됐다면 현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고 신호 변환 체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단선 선로의 문제점과 사고 위험성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신분당선의 경우 KTX에 비해 이용하는 승객이 더 많고 배차 간격이 좁아 사고의 위험성이 더 클 것으로 단선으로 시공될 경우에 사고의 위험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분당선 연장선이 단선으로 추진되던 그 시점에 KTX 탈선 사고와 관련하여 단선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김영진 후보는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이 단선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번 신분당선 연장선을 억지로 예타 통과시키기 위해 사업비를 절감시키고자 기존 노선에도 변경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노선이 변경되면서 당초 팔달구 우만동의 월드컵 경기장역의 지하철 출입구가 당초 월드메리디안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 방면으로 변경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하철과 같은 대규모 공사는 처음 입지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공사가 이루어지면 향후 100년의 교통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최초 설계부터 유동인구와 접근성 등을 반영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타가 통과된 변경안은 반쪽짜리 단선
지금 이 단선은 KTX보다 지하철은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상이 아니고 지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 판 자체가 이거 자체가 KTX보다 지하철이 더 얇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핵심적인 건 KTX는 앞부분에 뱀 모양처럼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지하철을 이게 수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충돌시에 완충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최근에 우리 아까 김용남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에서 단선으로 전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안전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선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분당선 연장선에서 가장 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오래 기다렸습니다. 우리 호매실, 화서 호매실 구간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시민들께서. 그랬는데 똑같은 돈을 내고 광교는 일찍 복선해주고 이렇게 오래 기다린 우리에게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서수원은 늘 광교나 영통에 비해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속상해 하시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3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신분당선은 광역교통망으로 통과가 된 겁니다. 2006년도에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서 화서 호매실 구간이 들어갑니다. 법에 의해서 2003년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복선으로 정부 재정사업으로 이거는 화서 호매실 구간은 확정이 된 겁니다. 이미 이렇게 확정돼서 주민들께 그 광역교통 분담금 명목으로 돈도 걷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단선을 하기 위해서 예타를 통과시킨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또 구운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화서 호매실 구간은 지상이었습니다. 지상.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그걸 지하화 시킨 것입니다.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었는데 지하화가 되고 구운역이 검토가 돼서 구운역이 국토부에서 하기로 확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단선되는 바람에 구운역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광역교통망이기 때문에 표정속도 50km를 넘어야 합니다. 근데 구운역을 넣고 단선하고 구운역을 넣으면 그 속도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운역 사라지고 아까 김용남 후보께서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원안과 다른 그런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 또 그 이 신분당선 이 단선에서 왜 그럼 지금까지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면서 단선을 숨겼을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이번에 그 선거를 앞두고 급히 이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김영진 후보는 과거에 본인이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단선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걸 넘어야 합니다. 근데 구운역을 넣고 단선하고 구운역을 넣으면 그 속도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운역 사라지고 아까 김용남 후보께서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원안과 다른 그런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럼 지금까지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면서 단선을 숨겼을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이번에 그 선거를 앞두고 급히 이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김영진 후보는 과거에 본인이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단선인지 몰라요.